사실 묻지마 범죄자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제 조현병에서 환청이나 망상이 심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이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 불만형 이라고 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묻지마 사건이 2012년에 이제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이라고, 그게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묻지마 범죄 사건일 건데, 이 사람은 전과도 하나도 없고 어렸을 때도 반사회적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010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여의도에 그냥 남들과 똑같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직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계속 고립돼서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이,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길로 들어선 거는 나의 전전 직장에서 내가 퇴사를 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전전 직장에서 왜 퇴사를 했나? 그거는 그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 뒷담화 때문이었다라고 본인이 그 자기 인생의 실패를 글로 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흉기를 들고 전전 직장 앞으로 가요. 가장 먼저 두 명을 공격하는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전전 직장 동료 두 명을 이제 칼로 찔러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전 직장의 앙심을 품고 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직장 동료 두 명과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거리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칼을 휘두른 거죠. 김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남녀 두 명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약간 그 미국에서 나오는 총기 사건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무차별.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칼이나 이런 이제 흉기를 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총기 난사의 형태로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이 나타나요.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조승희 기업의 나시죠. 이게 2007년 사건인데, 그 조승희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텍이라는 명문 대학의 이제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조승희의 범행 내용을 보면 아침 7시경에 이제 기숙사에 있던 여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다른 남학생을 쏴서 죽인 다음에 다시 기숙사 자기 방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총과 칼을 들고 조승희가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또 읽는 영상을 또 미리 찍어놓은 거를, 그거를 MBC 방송국에 그날 아침 대학 우체국에 가서 보내요. He presents the stern face and strikes the pose that was very likely what his victim saw later on Monday.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학 강의동으로 이동을 해서 강의실에서 이제 총기 난사를 해서 총 6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무차별 총격이 가해집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30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있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고서를 쓴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전조 증상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조승희 같은 경우에 영문과였잖아요. 그래서 작문을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작문을 한 희곡이나 그 내용에 너무나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안에 나와서 수업 시간에 조승희가 그걸 읽으면 학생들이 너무나 경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범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 고립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묻지마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어서 있는 기간들이 꽤 오래돼요. 몇 개월 이상. 다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지만 뭐 맥주 단잔 마시면서 서로 막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신질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은 조금도 위험하지 않은데 가족이 이제 포기하고 자기도 약을 이제 끊고 중단되고 3개월 이후가 되면 이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 범죄자들이 사실 말을 잘 안 할 것 같지만 평소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네. 경우가 많아서 면담 때 사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평생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게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것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 원인을 상대방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투사해버리는 이런 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네. 하는 사건인데 네. 그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1999년 5월 20일에 태환이가 6살이었거든요. 6살인데 아침에 학습지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머리를 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을 뿌린 거예요. 황산을 얼굴에. 얼굴에. 네. 그러니까 눈이 다 녹고. 얼굴도 다 녹아서 식도도 다 이제 녹고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환이가 뭐 무슨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붕대로 온 몸을 다 발 빼고 붕대로 감고 있는데 당시 용의자들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태환이가 지목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네. 얼굴을 딱 본 건 아니고 이제 황산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본 거죠.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들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신발에 황산이 묻어 있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애가 그렇게 된 걸 보고 그걸 데리고 또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옷에도 황산이 묻고 그래서 옷 신발에도 묻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을 분리해놔야 되는데 그냥 한 대 섞어놓다 보니까 신발에 황산이 발견돼도 이게 옷에 있던 게 묻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다고 하죠. 그냥 증거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이 보기에는 그 도와준 사람이랑 이 범인이랑 혼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소조차 못한 거네요. 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황산이 검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황산이 검은 봉투에 넣으면 그냥 타버리지 어떻게 검은 봉투에 황산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란 강산이거든요. 황산, 염산, 뭐 질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한테 이제 뭐든지 다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을 네네, 주는 네네. 이유가 이게 금속을 녹여요. 금속. 금속을 황산에 넣거나 그러면 금속이 확 이렇게 녹아버리는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일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화학 반응은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은 못 녹여요. 그러니까 황산은 그 탈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네. 탈수란 거는 단순히 물을 좀 흡수한다가 아니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다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한테 하면은 탄소만 재만 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플라스틱은 산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탄소에다가 수소만 있기 때문에 비닐, 플라스틱 못 녹여요. 범인은 뭔가 황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니까. 결국 태환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태환이 사건은 근데 아쉽게도 고소시효가 만료됐어요. 아 만료되고서. 그것까지는. 근데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뭐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강제 수사나 논란이 되죠. 혹시나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법이 제정된 거는 태환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걸 막지 못한 걸 보고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정이 됐고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완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